처음에는 그 포장하는 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. 좀 숙달됐는지 조금 낫더라고요, 하는 게. 어떤 박스가 오든지 다 선물이잖아요. 그래서 또 개봉하는 순간에 이 뭐라 그러지? 짜릿함? 그런 거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아직 소비자들이 꽃을 오래 간다는 걸 인식이 아직 없어요. 꽃병에 약간 찬물을 넣어주고 좀 선선하면 꽃이 아마 깨끗하고 오래 갈 거예요. 택배로 온다는 개념이 너무 신선했고 화분이 담겨 있는 걸 하나하나 디테일을 볼 때마다 아 정말 안전하게 오겠구나, 아 이건 정말 혁신이다, 이거는 특허 출원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농장에서 바로 배송이 오니까 제가 직접 손질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애정이 더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꽃을 구매해 간 분이 거기 후기를 올려놓으면 기분이 좋죠. 그 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.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지 꼭 한 번씩 확인하고 저는 그거는 꼭 사진을 찍어놔요. 얼마나 이거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면서. 이거 고맙잖아, 이거 사가는 사람들이. 근데 딸내미가 엄마 뭐 올라왔어 어째서 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 내 것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구나. 어머 더 잘해야 되겠다.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거든요.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. 이건 하나의 약속이다. 그분들하고 약속이니까. 근데 나는 그냥 한두 송이씩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싶더라고요. 내가 꽃농사를 지면서 꽃 한 송이로 봉사해서 다른 사람 마음 기쁘게 해주면 그것 또한 나도 기쁜 거 아니에요? 유진 농부님 고맙습니다. 잘 키우겠습니다. 그랬는데 그 말에 내가 또 보람을 느끼는 거죠. 아,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. 아, 더 잘 키워야 되겠다.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이렇게 시덥잖게 생각했는데 아,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.